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최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지사 시절에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여러 대북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취재 결과 아태협은 북한 목장에서 기른 양을 국내로 유통하는 사업도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아태협 회장, 지난해 대선 경선 땐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라고 회원들을 독려했다는 내부 주장도 나왔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참여한 남북교류 국제 행사를 경기도와 공동 주최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쌍방울에서 수억 원을 후원받아 행사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태협 안모 회장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협회 회원들에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했다는 내부 관계자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태협 전 관계자는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투표를 부탁했다며 자신이 이 후보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아태협은 지난 대선 기간 대전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간부 한 명이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안 회장이 북한 목장에서 양을 들여오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8년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와 북한을 다녀온 뒤 추진했다는 겁니다. 아태협 전 관계자는 북한에서 기른 양을 국내로 유통하는 방안을 구상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안 회장은 희토류 채굴 등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계열사 나노스의 사내 이사를 맡은 인물입니다. 검찰은 아태협 대북사업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살피는 한편 대북사업 편의를 노리고 협회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나섰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는 안 회장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